이번에는 약간 흥미로운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는 것은 단풍나무입니다. 그런데 잎 아래에 꽃같이 빨간 것이 많이 달려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지나가면서 꽃이라고 하고 어떤 분들은 열매라고 하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씨앗이 익어가는 과정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단풍나무도 씨앗으로 번식을 합니다. 그러므로 꽃이 핍니다. 그런데 단풍나무 꽃은 별로 눈에 띄지 않습니다. 단풍나무도 아마 풍매화가 아닐까 할 정도로 꽃은 색깔이 미미합니다. 그런데 씨앗이 익어가면 보시는 것과 같이 화려해집니다. 자세히 보면 뼈의 스크류와 같이 세 개의 날개가 달려있고 날개가 붙어있는 끝에 씨앗이 있습니다. 그리고 씨앗이 익어 떨어지면 이 날개는 스크류 역할을 하면서 씨앗이 나무 아래에 바로 떨어지지 않도록 뱅글뱅글 돌면서 멀리 퍼뜨리는 역할을 합니다. 자손을 널리 퍼뜨리기 위한 식물의 전략은 끝도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쯤 주위에 단풍나무가 있으면 가까이 가서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아마 재미있을 겁니다.